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생얼로 붙여주세요. 다시 할 거니까 괜찮아. 이거 다 빠졌어. 또 남 까는 겁니까? 어? 이게 뭡니까? 어? 트럭이 들어와 있어. 찍혀? 네? 다 나와요? 아니 앵글이 잘 안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커 작아? 와. 야, 이건 뭐 채용만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뭡니까? 차종이? GMC. GMC? 할리 데이비슨 버전. 아, 역시 할리 맛집. 한두 백이야, 슬레이어. 오토바이도 할리만 들어오더니 뭐 차가 할리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아, 이거 엄청 큰데?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와, 차에 여기 들어온 것도 신기하네. F150보다 네. 확실히 더 덩치가 있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들어왔습니까? PPF. 이거를? 광태. 광태? 이 검은 차는 광태? 이 큰 거를? 아니 이거 직수니까. 아.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 하고 들어오라 그랬어야지 광택을. 그러니까. 아 나 참. 그 생각 못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답답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와, 휠 봐봐. 휠은 불판을 갖다 꽂아놨네? 이거 휠캡 빼면은 바로 삼겹살 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눕히면 이제 일로 기름 다 빠지고. 그러네, 이거 딱 열어놓고 상추 옆에다 구워먹으면 그러니까요, 딱이네요. 네. 아, 딱이네요. 아, 근데 이거를 PPF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차를 가져와가지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잡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잡을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어떻게 올라가서 합니까? 보이지도 않아.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해봐야죠. 트렁크 한번 봅시다. 오우, 여기 위로 다 올라가네. 아이고, 이게 높아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또 내려갑니까 여기서? 둘. 아이고. 셋. 아이고. 올라가 보시죠. 계단. 와. 이거 뭐 비 와도 껐다고 없겠는데요? 이거 이 상태로 뭐 캠핑이지 뭐. 그죠? 잠깐만 제가 또 필름맨이니까 혹시 이 차가 필름이 실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넣어주십시오. 아, 무거워 이거. 왜? 그 사이즈가 실릴라나? 충분히 실리죠? 와, 오, 실리고도 남네요. 이게 사이즈가 박스까지 하면 160이 넘는데 160까지는 무조건 안 될 거 아니네. 170? 제 키가 180인데 아 180까지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되네. 딱 되네. 되네. 한숨 자겠습니다. 자, 와. 머리 조심. 굉장히 아늑한데요? 머리도 안 닿아요. 잘 있어요. 네. 아, 얼마죠 이 차?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필름 실은 채로 닫으면 이게 사장님 실고 갈 텐데 필름 잊어먹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제가 좀 넣었다니까요. PPF 붙여놨네요. 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생얼로 붙여주세요. 다시 할 거니까 괜찮아. 이거 다 빠졌어. 또 남 까는 겁니까? 와, 사다리. 아, 내가 빨리 안 가. 와, 지금 물광 내는 거예요, 물광? 와, 전투화 닦을 때 생각나네. 오. 사다리에 올라가서 PPF를 내가 봤을 때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어, 맨날 어려운 거 막 할리랑 이제 차까지 할리 들어오고 어려운 차만 들어오는 데들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죠? 아, 쉬운 차만 하고 싶은데 아 정보는 게 없어요. 네? 와 여기 고기 있는데 그냥 싹 잡혀버렸네 그냥. 아 필름 진짜 좋다 이거. 본넷 붙이면 일단 이 차는 50% 한 겁니다. 끝날 것 같아. 하자 생겨서 방문하셨다고요? 일을 똑바로 해야지. 야, 네가 해 그냥. 여기는 하자 나면은 와서 본인이 하고 가는 데입니다. 사장님은 바빠가지고 그냥 매장만 잠시 돼요. 잠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동호회
운영자. 지역장. 집에 태산나가 두 개 있어요. 아, 정혜원이시네요. 저기 머스크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코인 장난 좀 그만 치라고. 개새끼네 진짜. 좀 된 거 같은데. 하자 발생. 아, 테슬라 모델 Y인가 이거? 오. 아, 저거. 아, 선생님 기포가 찼네요. 아, 이거 아닌데. 기포 아니야? 기포잖아. 아, 이건 다시 해 줄게. 아, 그냥 기포만 빼 줘. 아니,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바늘로 뚫으십시오. 언제 떴어? 저도 뜨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도 구독자가 몇 명이야. 아, 어마어마하죠. 일단 응급 조치하고 내일 다시 하러 오십시오. 아니, 얘 맨날 와서. 시간 날 때고 아무튼. 썬루프는 잘 돼 있는데 옆 창유리 하나 못 붙여가지고. 창문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렸어. 아니, 그냥 환불해 주십시오. 받은 게 없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냥 타십시오. 테슬라 랩핑 안 하십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네. 한번 엮어 올라 그랬는데. 아, 하고. 아, 돈 좀 쓰십시오. 지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은 쓰셔야지. 이런 자영업자 먹고 살죠. 네. 아, 여기 뭐 강매 분위기인데. 일단 코 걸면은 얄짤 없습니다. 여기 테슬라 모델 3는 마이애미 블루 PPF로 할 겁니다. 우리 모델 Y 형님은 그레이로 한번 가시죠. 어? 제가 싸게 그냥 폭탄 시공비는 여기다가 싸게 받겠지만 그냥 폭탄 세일 저만 믿으시오. 시공은 나와 믿어. 한거 나오는 거 보고 마이애미 블루 한거 보고. 아, 보고. 아, 막내 일하라고 시키고 우리는 여기 와서 꿀 빨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 또 안 뽑습니까? 제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주면 네. 뽑아야죠. 저 뽑아주십시오. 보세요. 얼마든지. 아까 보니까 시다 잘하던데. 아, 제가 또 보조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경력자인데 그럼. 그런 근데 손이 굳어가지고 일하면 큰일 나요. 언제 사올지 몰라.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땡큐. 오늘 즐거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요. 네.